두 달이나 늦게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. 노동계가 어렵게 복귀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시간에 쫓기게 된다. 가장 시급한 일 중 하나는 최저임금 현장을 방문 조사하는 일이었다.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에 현장 방문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? 어떤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으로 또 어디 갔습니까? 그리고는 제가 안양에 있는 빵 만드는 공장에 갔는데 그게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제가 그건 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때 이제 그 빵을 만드는 이제 사업장에 좀 갔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건 정확하진 않아요.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의 현장 방문 조사는 부실했다. 노동계가 복귀한 지 4일 만에 이루어진 3일간의 현장 방문 조사. 단 6시간의 방문 조사가 전부였다. 방문 첫째 날은 수원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일정이 진행됐다. 이날 집담회에는 편의점 최저임금 대상자와 편의점주, 외식업 대표 등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.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 중 13명의 위원만 참석했다. 아마 그날 민주노총이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사전에 양해를 구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이 현장 방문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? 예, 대단히 중요합니다. 중요한데 당시 저희들 부득이한 일정 때문에 미리 이 잡혀진 있는 일정 때문에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방문 둘째 날 찾아간 곳은 포천의 한 중견 식품회사였다. 이날도 27명의 위원 중 11명의 위원만이 참석했다. 최저임금 현장을 방문 조사하는 것은 최저임금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현장의 고용주와 노동자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물 체감 경기는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일정이었다. 아까 PD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. 어떤 부분이요? 그 저기 좀 더 실태 조사를 좀 이렇게 오래 시간을 두고 다양한 업종의 그 뭐 저기 오너들이나 뭐 현장 노동자들을 만나보고 충분한 최저임금이 올라야 되는 또 오르면 안 된다 그거에 대한 여러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어야 됐는데 그 시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1차, 2차 안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저희 노동계 위원들이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장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실태조사 통계자료 역시 없었다. 공익위원 측은 사용자 위원 측과 근로자 위원 측 각각에게 원하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. 그리고 총 27명의 위원이 다수결 투표로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기로 했다. 근로자 위원안이 최종안으로 확정됐다. 너무 힘들었구만. 너무 힘들었어. 근로자 위원들은 기뻐했지만